안녕하세요. 오늘은 103번째 책, 공병호 희망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정치 여야의 여러 가지 문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리더십, 회사의 리더십이 부재를 얘기합니다. 이 공병호 씨가 쓴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이제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병호 씨는 아시겠지만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개공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기업 초대 소장과 원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코아 정보 시스템의 대표이사를 거쳐서 교보생명 사회이사와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있죠. 리더십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회사 같은데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논리로 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성공 전략을 전파해온 공병호 소장은 연간 300회 이상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활동과 경영 자문 그리고 중고교생 일반인을 위한 공병호 자기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 경제경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 고양시 성산동 숲속의 패밀리 레스토랑 오월의 향기를 운영하고 또 다른 삶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은 이제 공병호 자기 경영 노트 또 10년 후의 한국, 10년 후의 세계, 한국의 번영의 길, 공병호의 독서 노트,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 독서의 기술, 쇼콜릿 등 7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시죠.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그 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한 것은 근래 우리 사회의 위기, 갈등, 반목, 저성장의 원인, 리더십의 부재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처럼 방황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하등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한국, 매력적인 한국, 위대한 한국의 부활은 리더십의 복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한두 번의 실수는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자질의 우수함과 한국인들의 균형감각을 회복, 속도,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최고의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적인 자질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존경받는 리더의 존재와 탁월한 리더십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왜 우리가 리더십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리더가 희망을 주는 리더인지 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능력, 품성, 태도, 마음가짐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탁월한 리더 조건을 27가지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희망을 주는 리더, 존경을 받는 리더 조건과 그런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리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역시 확실히 정리해주고 있다. 3부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어떤 리더가 배출되어야 하는지 각 부분에서 리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다루어주고 있다.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현명함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이 리더들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목차를 보게 되면 일부에서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구성원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리더십이다. 이제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아닌 우리의 강점을 보라. 우리 문제의 핵심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이 한국어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2부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희망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리더의 능력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나아갈 때 길을 명확히 제시하라. 의식은 항상 미래를 향해야 한다. 모두가 웅대한 비전을 꿈꾸게 한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리더가 나서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라. 준비된 리더는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조직에 늘 긴장감을 불어넣어라. 한계를 돌파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항상 이 준비된 리더. 는 지식의 그 역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은 품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리더십은 그에 가지고 있는 그 품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을 요구하려면 먼저 신뢰를 쌓아라. 리더의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대상에 대한 사랑에 출발하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라. 품 있는 리더의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 리더의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죠.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분은 오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시면서 섬기는 그런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그래서 존경을 하는 것이죠. 제3장에 리더의 긍정적인 태도가 희망을 낳는다라고. 리더는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솔선수범은 리더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추진력이 성과를 창출한다. 희망과 낙관을 제시하라.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리더의 얼굴에는 긍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로부터 최고를 이끌어내라. 그렇죠? 솔선수범을 해. 리더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리더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그 실패의 실패가 얼굴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리더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예도 듭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은 이 일본과 싸울 때 항상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본을 매척되지 않는 그런 배로 일본의 그 모든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4장에는 리더의 흔들림 없는 마음이 구성원을 이끈다.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무장하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라. 부분을 대표하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라. 라고 하는. 리더는 그 분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 신뢰할 만한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3부에 희망의 리더십을 위한 제언이 있는데요. 정치적 리더, 공동체의 요구에 순종하라. 기업의 리더, 현재를 활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시민단체의 리더,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라. 교육의 리더, 교육도 시장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 5번째, 가정의 리더, 가장은 가족주의 주식회사의 CEO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는 지금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리더는 따라야지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하는 거는 그 공동체를 이제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활용하고 미래를 갖다가 대비해야지 현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존재, 자기 존재의 위치를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교육도 역시 오늘날의 시장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과 같이 그저 군림하는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시장성을 바로 이해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역시 가장도 가족 간의 부모들이 CEO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정 해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CEO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